30년 넘게 살면서 모아놓은 거라고는 고작 피곤한 뿐인데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 우리 비버? 비버야, 잘잘 지냈어? 지냈어. 늙었어, 비버도 이제. 아니 근데 여기 있는 이 반려견들이 네. 같이 살아서 그런지 얼굴 모양이 새가 되게 닮았어? 닮아가고 있어요. 아, 준호가 그런가?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많이 컸지.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준호는 애기 때부터 봤잖아. 그치, 그치. 처음에 딱 왔을 때부터 봤으니까. 얘가 드디어 사람의 손길을 허락하기 시작했어. 어머 세상에. 원래는 엄청 좀 날카로웠잖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아우. 지지 말라. 해봅시다. 네. 여러분, 오늘은 화려한 용산구, 네. 그렇지 못한 집돌이, 집순이 편이어서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집에 대한 네, 얘기죠. 30대 성 소수자들의 주거 환경. 나 이렇게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나 웃기냐? 웃겨, 나그 단어 사실. 맞아, 맞아. 다수자는 아니니까요, 다수는 저희가. 아니죠. 다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 이 공간 자체가 또 이제 우리 윤호 PD님의 새로운 집 네, 저희 집 아니겠습니까? 거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 집을 뭐 이제는 뭐한세 번째 오는 건가 두 번째 네, 오는 두 건가 번째, 그런데 세 번째. 네, 천정이 되게 높고 공간이 너무 널찍널찍해서 너무 좋아요. 층고가 넓으니까 집이 더커 보이고 맞아요. 창문이 이제 통창이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보세요 것 여러분, 햇빛 쏟아지는 거 보세요. 네. 같아. 오자마자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네. 이 카메라 반대편에는 또 이제 부엌 카운터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이 딱 있고 네. 이제 바 의자가 두개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술 마시기 되게 좋겠더라고요. 또 우리 저번에 비가 또 술에 대한 네. 얘기였잖아요. 저희도 한번 술 드신 적 아, 있잖아요. 맛있죠, 맛있죠. 너무 참치 맛있는 네. 참치와 함께 와인 두 병을 또 이렇게 깠던 네. 기억이 납니다. 예예예. 예. 네. 왜 이사를 하시게 되셨나요, 최근에? 최근 영상 나간 시점으로는 이제 두 네. 달째 되는 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아이고 왜그 전에 집이 네. 뭔가 되게 불편했었거든. 저 스스로한테는. 나도 좀 그게 느껴졌었어.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격리단에 있고 이제 그 집은 해방촌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집이 이제 2층은 저희 집, 1층은 사무실, 지하는 이제 스튜디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주거용으로 나온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뭐 일하고 하는 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살기에는 좀 너무 그랬다. 추웠죠. 너무 추웠다. 너무 추웠고 집이. 약간 그런 집이 가져야 할 만한 그 온기가 많이 없었던 그런 집이다. 아, 집이었었어요. 맞아요. 그 제가 이 집을 딱 골랐던 이유 뭐냐면 집을 보러 온날 보러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랑 다니잖아요. 근데 그날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 되게 추웠어 그때. 근데 여기를 딱 들어오는 순간 너무 따뜻한 거야. 그런 순간이 딱내 집이다 싶은 심지어 순간이죠. 볼로도 안 들어왔는데 네. 너무 이제 온기가 있는 집이고 너무 밝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카톡으로 이렇게 이사 하시기 전에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영상을. 네네네네네 보자마자 저도 이 집이다 싶더라고. 맞아요. 네. 다들 그 소리를 잘 하더라고요. 고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거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어떤 이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할까요? 네. 네. 일단 저부터 하면 저는 1인 가구. 네, 그렇죠. 1인 가구로 살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30대 중반 중후반이고 중후반. 네. 내가 달려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용산구에서 살고 있고요. 네. 예. 네. 아주 그냥 흔한 직장 다니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빌라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나는 세련한 집 좋은 것 같아. 아, 우리 집이 왜요? 방도 딱 나눠져 있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딱 옷방 있고 침실 있고 네. 거실 있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딱 네네네 그 베란다 있고 아 베란다 있고 딱 좋은 구조인데 제가 또 짐이 너무 많은더라. 그치. 네, 또 1인 가구지만 거의 2인 가구에 못지않은 드랙의 삶도 아직까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짐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이사를 저도 계약할 때가 다 계약 만기가 다 와가서 일단은 드랙 짐을 버려 봐봐. 그럼 각이 나와. 맞아요. 그럼 각이 나와. 네, 좀 이제 나눠 드려야겠어요. 그걸 다 가지고 갈건 아니잖아요. 아, 못 가지고 가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에 그 짐이 내가 다 갖고 왔어 이 집에, 그럼 여기 공간 없어. 저방꽉찰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저희 여기 살때 네. 그 옷방 기억나시죠? 아, 그죠, 그죠. 진짜 거의 전쟁터 같던 전쟁터 그 방. 같았어요. 진짜. 맞아요. 우리 PD님은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2인 가구에 네. 반려견 세 3마리에 마리에 이제 국제 커플 국제 커플 인터레이셔널 인터레이셔널 커플 예 플러스 홈 오피스가 필요한 아 사람.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러니까 꼭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줘 홈즈 같네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뭐 행복한 삶을 또 네, 살고 저는... 계시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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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집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 집의 매력 포인트요? 네. 일단 창문. 아, 맞습니다. 이게 너무 뷰가 좋아요. 여기는 거실인데 이제 안방에 가면 창문이 한 세 배는 크거든요. 네. 거기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따뜻한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 거실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플랜테리어 해놓고 이 카펫 느낌하며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감성이 넘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시간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나요? 네, 저희 뭐죠? 한 3시 반 전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시간 체크를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거실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요? 여기가 집이 아래 위층이 집이 아니야. 아, 그것도 좋다. 사무실 공간이어가지고 밤에 건물에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게 너무, 너무 좋다. 네. 층간소음 제로. 없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동물 가능. 너무 좋다. 이제 너무 아래 좋다. 위가 동물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또 너무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 동물 가능.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이사를 잘하신 것 같고 저도 이제 거의 한 4월이면 이사를 새로운 데로 얼마 안 남았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요즘에는 이 사주 시스템이 발달을 해가지고 또 제가 샤머니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 보고 이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 무슨 서쪽에 가야 된다. 아, 맞아. 그런 건데 요즘에는 앱이 앱 중에 이건 뭐 앱이? 앱이? 어플리케이션 네, 중에 네. 요즘에는 조금 이런 게 발달이 돼 있어서 헬로우봇이라는 네. 앱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사주를 볼 수 있는 앱인데 이건 뭐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으로 결제해서 본 거예요. 만 얼마인가 3만 얼마인가 주고 했는데 그거를 보면은 내 사주에 맞는 내 이름과 내 사주에 어울리는 그 서울의 동네들을 추천해줘요. 그래서 봤더니 나랑 제일 잘 맞는 구로구. 구로구? 왜 하필 구로구? 너무 멀다 근데. 구로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종로구. 근데 본인 지금 직장을 생각해 보면은 네. 구로는 좀 많이 멀잖아. 구로는 조금 멀죠. 맞지. 네. 서대문구도 괜찮은 거 같아. 서대문구 정도는 좀 괜찮고 왜 이 세 군데를 추천했냐면 이 앱이 제 사주가 물이 굉장히 강한 사주래요. 그래서 나는 금이 강한 동네랑 잘 맞는데. 그래서 금이 넘치는 뭐 이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금의 기운이라든지 저 너무 도미걸 같나요? 아, 네, 맞아요. 네. 금의 기운이 넘치는 동네가 저랑 참 잘 어울린다고 하고 반대로 저는 또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흙의 기운이 강한 곳이랑은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제일 안 맞는 동네가 용산구야. 근데 아 진짜로? 용산구 중구 이때까지 내가 살던 곳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난 근데 내 인생이 그렇게 잘 약수가 중구예요? 약수가 중구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잘 안 풀리지도 않았는데 괜찮은데? 왜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근데 이제 서대문구 가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그렇죠. 또 용산구는 또 우리 또 이 성소수자들의 고향 같은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성소수자면 인터레이셜 커플들 네. 네, 홈그라운드 같은 곳이어가지고 네. 네. 조금 의외의 결과였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도 좀 한번 새로운 곳을 시도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나 아니면 구로구도 사실은 구로구는 왜냐면 내가 가진 예산안에서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동네잖아요. 그쵸. 이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이제 고려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이사 가게 된다면 이웃 주민 되시는 분들 인사해요. 또 너무 세레나 303 바이브 이거. 하이 유니콘. 네, 오늘 삼행성 호바에 오신 여러분들 또 누구실까? 나 예전에 가끔씩 보거든요. 아 맞아요. 재밌는 거 많아. 아 맞아, 재밌는 거 많아. 지금까지 했던 영상 중에 네. 최애 영상이 뭐예요? 와 너무 많은데 최애 영상이. 근데 저는 최애 영상이 네. 정말 촬영은 제일 힘들었는데 네. 제일 재밌었던 영상은 도미솔 김치 처음 했던 날. 처음 한 날? 네, 처음 한 날. 홈쇼핑으로 한 날? 홈쇼핑 첫 에피소드로 올라간 네. 날. 그때 우리 둘이 케미가 너무 좋았고 그날 나 웃은 것밖에 기억 안 나. 맞아. 너무 웃겨가지고 우리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마치 처음 시작하는 연인처럼 아니 나는 내가 드랙을 하고 김치를 팔고 있다고 자체가 너무 웃긴 거야. 맞아. 진짜 신박한 기획이었고 또 때마침 광고주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저희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하면서 쉬어가는 코너로 광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 나온 김에 네. 한마디 해도 돼요? 네 하세요. 저 더 이상 입을 옷이 없어요.
또 집 밖에는 잘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저 이제 조금 남았는데 남았어요? 위태위태합니다. 저도 빨리 자라 가서 뭘 사든지 저 저번 에피 때 입었던 아래에 까맣죠 그거 전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두 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옷을 나눠 입긴 하는데 그게 좋긴 하다. 혹시나 저희의 이 비루한 몸뚱아리를 통해서 좋습니다. 옷을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네 한번 연락 주세요. 스타일리스트 분들 연락 주세요. 네, 브랜드 분들 네, 감사합니다. 저는 66 사이즈 낙낙하게 맞고 55 사이즈까지 큰 55 사이즈는 커버 가능하고요. 신발 사이즈는 255 여자 사이즈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신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되는 대로 네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광고 및 협찬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맞아요. 뭐 실제로 나 그 첫 에피소드에 들고 나왔던 가방 있잖아요. 그거 문의가 엄청 많아요. 맞아. DM으로도 달리고 댓글로도 달리고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30분 다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상품. 맞아요. 우리 근데 너무 사리사욕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호소를 하는 게 읍소 이건 거의 읍소인데요. 요거 쇼츠로 좀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우리가 네. 광고주를 모집하고 있다라는 알겠습니다. 사실을. 예예예. 예, 예. 그럼 다시 우리 집으로 집 얘기로 돌아와서 네, 해봅시다. 네. 집 얘기하면 또 그런 게 빠질 수가 없지. 우리가 처음으로 뭐라고 할까? 서울에 와서 구한 처음에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아 서울 처음 와가 둘 다 이제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 와서 처음 본 살았던 집 저는 학교 앞 자취방 그렇죠 네, 자취방이죠 네, 그 얘기 네. 좀 해주세요 그때는 어땠는지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네 어땠는지 간단하게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후에르자 그 공연 갔다 오셨잖아요 네,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거기 성수동이어가지고 네. 마침 저희 학교가 그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나랑 같이 성수 온 김에 학교 앞에 가서 막 그런 학교 앞에 먹는 거 있죠. 막 닭갈비 이런 거 먹으러 갈까 이래가지고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원룸이 아직 있더라고 건물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와. 있고 그 창문에 불은 안 켜져 있었는데 내가 창문 위치를 알잖아요. 그쵸? 저기를 봤는데 너무 조그만한 거. 창문이. 아 몇 평이었나요 그 당시에? 평수도 기억 안 나. 정말 조그만한 집이었거든요. 와, 5평 6평 되는. 되게 그런 됐겠죠. 그냥 뭐 싱글 침대 하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바로 옆에. 싱크대 바로 붙어 있고 이런 집 아시죠? 네, 그런 그 틀에 집 틀에 박힌 집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 때니까 뭐 용돈 받아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꾸민다는 거 자체는 생각 아예 못했던 그렇죠. 네, 그때는 이케아 살 돈도 없었어요 우리. 저는 그때 이케아 없었어요. 네, 마켓비 마켓비도 없었어요. 아, 마켓비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조금 늦게 서울 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마켓비로 다 채웠던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살았던 집은 이제 서울 와가지고.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저는 노드 쪽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다가 이제 탁 취업이 된 거야. 그 고시원 영상? 그 고시원 영상에 보면 저희가 원래 자료 화면이 안 나가는 시리즈인데 아 그 넣지 마 제발. 예전 영상을 보라고 하자 차라리. 아, 네. 어딘가에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 남자친구가 이걸 보기 때문에. 아 진짜로? 예예예 예, 예. 조심해야 됩니다. 네네네네. 넣지 마세요. 네네네. 네. 아무튼 네. 그 고시원에 살다가 이제 탁 이 삼성 계열사에 내가 입사를 하게 된 거야. 네. 야 나는 근데 이 진짜 촌년이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삼성 딱 들어가면은 나는 와 무슨 여의도 이런데 공덕 이런데 오피스텔에 오피스텔에 다 들어갈 줄 알았어. 오피스텔 들어가고 뭐 최소한 소나타라도 나는 뭘 줄 알았어? 하나 내릴 줄 알았지. 에나 콩콩 약수에 3천에 42만 원짜리 방. 아 근데 첫 집치고는 보증금 세다. 아 보증금이 좀 세죠. 세다. 예, 예.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취업하자마자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가지고 시원하게 했어요? 보증금 용도로. 근데 그거 이제 목돈이 있어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뭐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가용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탁 구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집이 어떤 집은 좀 넓었어요. 그때 네. 당시 한 10평 11평 되는 굉장히 오래된 빌라 2층에 있는 네. 그냥 되게 원룸이라고 하기에는 좀 넓지만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집들 네. 있어. 침대 저도 침대 놓고 뭐 왕자 행거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부엌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취향이라고도 마켓비밖에 없었잖아요. 마켓비에서 제일 싼 그 소나무 그거? 식탁. 아니 그거 혹시 있었어요? 뭐요? 가로로 긴 TV 다이. 아 당연하죠. 있었어요. 문 두 개짜리 그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때 또 웨커 자취방에서 그게 맞아요. 한창 유행할 맞아요.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세트가 뭔지 알아요? 거기 위에다가 LG 클래식 TV를 놔야 돼 돌리는 거 32인치짜리 그게 포션이 딱 맞거든요 그게 국민템이었잖아 그 당시 때 자취템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 탁 넣고 그때 당시 그게 내 감성이었어 나 너무 세련됐어 네. 근데 그때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되게 패션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 집에 탁 오더니 너 이러고 살아? 막 저 불성해 보이는 건 뭐야?
내 커피 포트를 보고 그때 당시 내가 라면 포트 있잖아요. 네, 그 수댕으로 된 거. 거기에 네, 물을 끓였거든요. 그거를 보더니 저 초라하고 슬프게 생긴 건 뭐야? 이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좀 마상을 입었던 기억이 좀 나네. 진짜? 네. 그분은 또 요즘에 또 우아하게 또 잘 사시고 예, 서로 응원하면서 지내고 있죠. 예, 예. 새 집에 대한 얘기는 좀 우리가 또 했고 정말 창피하다 또 이런 얘기도 다. 아 근데 처음은 다 그렇지 않나? 맞아요. 나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 이마트 가가지고 밥솥이랑 사가지고. 그리고 나는 또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트위터에 올렸다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시비를 거셔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보러 다니면서 내가 굉장히 피곤했던 느낌이 서울에 네. 있는 집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뭐 1.5룸이라고 네. 해가지고 뭐 거실 있고 방 하나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신발장 옆에 바로 부엌이 조그만한 게 있고 인덕션 2부짜리 이렇게 있고 네. 인덕션도 좋은 인덕션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발장 옆에서 요리를 해야 되고 그거를 지나치면 되게 조그만한 거실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이런 이런 집의 구조들이 나는 너무 이제 이런 걸 말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 지치게 하고 나를 너무 서글프게 한다 이런 류의 트위터를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이제 디스를 격렬하게 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이 너무 인구 밀도가 높고 네. 우리가 삶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휴식을 마땅히 취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네네네. 그러기 위한 삶의 공간들이 너무 수익을 위해서 창출된 닭장 같은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소감을 밝힌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조금 이제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하셔서 네. 근데 사실이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오피스텔만 가도 그렇고 빌라들이 다 똑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왜 항상 부엌은 신발 현관 바로 옆에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PD님 예전에 사시는 격리단 집도 보시면 그전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2층 집. 네. 근데 그거 헐고 수익을 위해서 네, 또 빌라가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안에 집을 또 봤거든요. 거기도 약간 다닥다닥다닥다닥 이렇게 또 붙어 있고 정말 네. 그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삶을 약간 고려하지 않은 채 집주인의 수익을 위해서만 이걸 보고 계시는 건물주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네. 그럼 예전 집 얘기 나온 김에 어디 네. 어디 사셨어요? 저는 계속 여기 역사. 살았지. 아 계속 여기 살았지. 저는 이제 학교 앞에 살다가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한국에 들어온과 동시에 네. 이제 여기서 네. 용산구에서 용산구에 계속 있고. 계셨구나.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노드 고시원에서 약수 그 자취방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네. 간 다음에 또 제가 회사가 이제 하나는 이태원에 있고 하나는 강남에 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강남으로 또 출퇴근을 해야 됐을 때가 있어서 그때는 좀 그럼 2호선 라인 중에 싼 데를 찾아보자. 그래서 건대 옆에 잠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굉장히 좋아요. 구이동. 여기 구이동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거기 좋아. 거기 바로 옆에 자양시장 있고 또 그 동네 이름이 자양동이잖아요. 맞아요. 그 뜻이 보라색 햇볕이 드는 동네래.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 너무 개 같다. 그죠? 근데 너무 되게, 너무 개스럽다. 거기서 되게 잘 풀렸어. 거기서 되게 잘 풀리고 자양동이 평지여가지고 네. 되게 성수동 자양동 이쪽이 평지잖아요. 맞아, 그쪽이 맞아. 거기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거기는 또 이렇게 잠실 그쪽이랑 생활권이 엮여가지고 거기만의 또 생활권이 또 따로 맞아요. 있더라고. 그때도 되게 안락하게 잘 살다가 이제 다시 용산구로 제가 회사를 옮기면서 좀 그래도 이태원 가까이에서 살아보자. 네. 그래서 이제 후암동으로 오게 됐죠. 근데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홈도 많이 사시는데 그 당시 올 때는 네. 뭔가 좀 용기 있는 결정이었을 수도 맞아요, 있어.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쪽보다는 사람들이 이태원, 맞아요, 맞아요. 보광동, 한남동까지만 살았고 경리단이랑 해방촌이랑 호암동까지 사람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다 나와서 사는 맞아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엄청 친한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절친이 있는데 네. 걔가 호암동에 살았어가지고 호암동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네. 이사를 왔는데 아니나 다니까 너무 좋고 너무 호암동 좋아 너무 좋아 서울 같지 않은 동네인거죠. 네. 그래서 처음 호암동에 이사갔던 그 집이 난 참 마음에 들어. 그 여러분 세레나의 휴일 브이로그 네네네. 그거 소파 보시면 있는 집? 네, 소파 있는 집 그 집이 제 호암동 첫 집이거든요. 그 집이 계속 기억에 남아. 그때 살 때 참 마음도 편하고 정말 내 집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난 저 집이 그랬어. 아 그쵸 그 집도 너무 좋았어. 근데 뭐 좋은 집에 이사 오셨으니까 또 네. 네.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사를 갈 때, 네. 다닐 때, 집을 볼 때 자기 기준에 있는 집이 그러니까 옛날 집 중에 네. 마음에 드는 집 네. 있었어. 네. 그럼 그 집만 떠오르는 거 계속.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비슷한 요소들을 좀 이렇게 따져보는 거. 그래서 나 여기 고른 거. 맞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기도 하다. 햇빛 이렇게 잘 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그럼 뭐 이사 다니실 때 본인만의 꿀팁이 있으신가요? 꿀팁이요? 네. 1번 네이버 부동산을 봐라. 그렇죠.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보다가 보다가. 내가 너한테 말한 적 있을 걸 이거? 뭐? 그 네이버 부동산을 보다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 그 부동산 이름이 적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리단 부동산, 뭐 이태원 부동산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이름을 네이버에 쳐봐.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맞아. 나도 그거 얘기하려 그랬어. 그게 꿀팁이야.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또 더 많은 사진이 있고 같은 매물이라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고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있어. 이 집주인이 뭐 하시는 분 진짜 그런 것 같아. 전세입자가 뭐 했던 분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은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 블로그를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나도 말하고 싶은 게 그리고 그 부동산 분들이 그런 시스템에 올리기 전에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 올리기 전에 블로그를 항상 먼저 올리시더라고. 그래서 남들이 좋은 집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재빨리 그 집을 선점할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또 사이드 이펙트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내려가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본인이 지우지 부동산이란다. 블로그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지우지 않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맞아. 그 동네 시세를 또 알 수가 있어.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좋은 점이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집을 보러 다니면서 네. 약간 좀 뭐 봤던 기괴했던 집이나 뭐 좀 재미있었던 뭐 기억에 남는 집이 좀 있어요.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단 말이야? 나 하나 있어. 뭐야? 나 이거 까먹고 있던 건데 너가 써준 이 대본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떠오른 집이 있었거든. 정말. 조나 만나기 전에 룸메랑 살 때 룸메랑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네. 서로 보증금을 모았어. 나 얼마 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맞는 집을 찾았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이태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한테 저희 얼마에 얼마 찾고 있다고 방 두 개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방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갔는데 첫 번째 보여준 집이 이제 후커힐 아시죠? 네. 동네부터 심상치가 않다. 이제 이태원 오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쵸 그쵸. 이제 그 뭐지 그 미성년자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호모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후커힐이 있는데 그 힐을 올라가가지고. 저기 올라갔어. 지금은 이제 다 재개발돼가지고 건물이 없는 공간들이거든요. 근데 쭉 올라가가지고 어떤 반지하 같은 데 들어갔는데 거기가 층고가 되게 높았단 말이야. 근데 방들이 엄청 칸칸이 쪼개져 있는 거야. 막 엄청 한 1평 정도씩 쪼개가지고 방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무섭다. 그래서 저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갔거든. 근데 돌이켜 생각해봤더니 거기가 약간 그 동네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성매매.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상하죠. 이상하다. 맞지. 기가 또 그 방이 너무 작았다라는 게 소름 끼친다 약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호주 살 때 일인데 네. 멜버른에 이제 멜버른은 항상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항상 그 셰어하우스들이 플랫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플랫이라 하면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사는 집이죠. 그래서 막 호주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막 거실을 방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도 이렇게 새를 놓고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이 만기돼서 새로운 집을 이제 찾을 때였는데 네. 뭔가 되게 신기한 집을 갔던 적이 있는데 동네도 되게 막 허름한 동네였어. 네. 되게 외곽에 빠진 동네였는데 네.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 여자분들만 이렇게 계신 거야. 그리고 여자분이 한쪽을 이렇게 머리를 반삭을 하시고 그때 유행했었지. 그렇죠. 그때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 네. 맞아요. 룩. 그리고 그 야상 하나 있고 네, 이렇게 네. 빈티지하게 입는 네. 입으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머리 짧으신 여자분도 계셨고 아무튼 여자분이 한 네다섯 분 계셨어요. 외국인 분들이. 네.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나도 그때는 막 게이처럼 하고 다녔으니까 네. 막 스키니지네. 네. 아메리칸 어페럴 티셔츠도 입고. 오늘 아메리칸 어페럴 거 있잖아요 지금. 아 이거 아메리칸 어페럴이에요? 유물이래요. 유물이네요. 네. 진짜 검소하다. 여러분 스타일리스트 분들 연락 주세요. 그랬는데 막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너 게이야 이러는 거 나한테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어, 너네 혹시 레즈비언이야? 그러니까 맞대. 어. 근데 집안 꼴이 난장판인 거야. 고양이 있지 않았어요? 고양이 있었어요. 어. 고양이 있고 진짜 이런 어. 벽에 거미줄이 진짜 1미터짜리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문 손잡이가 다 떨어져 나가고 어. 거기에 인형 머리를 끼워놓은 끼웠는데 인형 머리가 산발이 된 거지. 어, 나 너무 들어가기 무서운 거야. 아 진짜? 내가 딱 첫인상에 딱 그 그 간격을 내가 보고서 근데 안 볼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되게 쿨한 척을 했어. 어. 오케이. 어, you guys live in a great place.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게 쿨한 척하면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내 화장실을 열었는데 화장실도 개판이고 어, 막 빈 페트병 굴러다니고 뭘 했는지 막 뭐 태운 자국이 있고 침실도 엉망이고 막 여기가 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살 방이래. 근데 막 벽이 막 갈라졌고 난리도 아니야. 어, 어, 어. 그래서 근데 막 애들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야. 아, 진짜? 막 마약도 할 것 같고 어. 막 그래가지고 좀 되게 쿨한 척하면서 막 아, 오케이 말해서 또 호주는 이렇게 집을 구보러 가면은 어. 이제 서로 약간 인터뷰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부동산 왜 네네네. 부동산 이제 에이전시랑 에이전트랑 같이 가가지고 그냥 보고 와잖아. 네네네. 거기는 이제 같이 살 사람들하고 궁합도 봐야 어, 되고 그러니까 어. 막 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깐 뭐 Do you want some tea? 이래서 차 한잔 놓고 얘기를 해요. 어. 나 그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야. 아 어, 진짜. 어, 근데 막 억지로 관심 가져주고 막 웃다가 여기 경련온 줄 알았어요. 후다닥 그 인터뷰까지 끝내고 제가 어. 또 도망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또 뭐 레즈비언 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동네에 계신 그분들은 좀 그랬다. 오, 네. 그렇구나. 네,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본인도 캐나다에 한번 어, 사셨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는 일부러 약간 이런 집을 찾아다녔어요. 아 왜요? 힙스터병에 걸려가지고 아야 마이크로 이빨을 쳤어. 엄마가 구해준 집은 어. 다운타운에 정말 번듯한 어, 어, 어. 원베드였었는데 어머 그런데 사시지. 살다가 어. 너무 지겨운 거 내 어, 삶이 어, 어. 근데 이제 아름아름 친구들 집에 가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난방도 안 되고 어, 막 라디에이터 막 어, 라디에이터 감성이죠. 막 로프트라 그러죠. 네, 그런 그쵸, 그쵸. 막 창고도 아니고 아, 이런 집 아, 사는 아, 너무 아, 멋있어 아, 보이는 거야. 아. 집 안에 자전거 막 걸려 있고 어. 그래가지고 너무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 찾아서 이사를 갔던. 맞아요. 또 말 나온 김에 캐나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네. 제가 또 윤호를 처음 알게 된 계기도. 이 얘기를 몇 번 하는지 몰라. 근데 웃긴 게 아 어. 말씀하세요. 네. 어. 그 윤호가 또 우리가 동시에 또 웨커라는 그때 당시 커뮤니티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 이제 윤호는 사진방에서 활동을 했던 네. 애였고 근데 저는 또 사진 보는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보는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어. 네. 보다가 어, 너무 감성 넘치게 진짜 그가 말한 힙스터 감성 어. 그 감성으로 사실 너무 맛깔나게 찍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 너무 내가 동경하는 그런 힙스터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야하는 애가 또 꽤 잘생기고 누가 봐도 호모 같고 항상 사진에 의문의 외국인 남자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필터가 살짝 씌어지고 네. 빈티지한 감성에 네. 제가 반해가지고 그때 처음 윤호를 알게 됐어요. 네. 네. 아니나 다를까 사진첩을 냈고 또 제가 여기 있어 네. 어. 한번 또 팔아준 적도 있어요. 아니다 이거 네. 아이고. 사진첩이 제 이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추억에 이 진짜 표지도 제가 마이크를 들어드릴까?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어. 그 반지하였어요. 네. 거의 지나간 사람 찍은 거. 아 진짜? 원래 이렇게 한 장. 어. 이렇게 한 장인 아, 거예요. 아 그렇네. 이렇게 딱 이어져 있네. 어, 한 장으로. 어, 어, 어. 그랬던 건데 웃긴 어. 게 뭐냐면 어. 이 사진집을 제가 2010한 4년 말? 어, 15년 맞아요. 초? 14년 15년 이랬을 거야. 어, 이때 낸 거였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그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나 알아. 어떤 댓글이 아, 달려가지고 신기하지 않냐? 어, 어떤 분께서 어. 본인도 이 사진집이 있는데 뭐였지? 그때는 이제 이 윤호가 아 윤호인지 몰랐다. 어. 왜냐면 제가 한동안 밤비라는 이름 썼잖아요. 그쵸, 밤비라고 어. 지금은 죽으신 그분. 네, 네. 저 몰랐다. 근데 이어보니까 어. 같은 동일 인물이더라. 어, 어. 이런 맞아, 맞아. 이런 나도 댓글 하나 있었고 어.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태원에 있었는데 어떤 사진 찍으시는 실장님께서 와가지고 근데 그 실장님은 저는 되게 옛날부터 알았었거든요. 네. 그분 학생 시절부터. 근데 어 바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이제 어 같이 뭐 팔로우 하자 이래가지고 팔로우를 해봤더니 이제 그분이 사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 사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거든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분께서 저 형한테 그때는 말 못했는데 저 형 때문에 사진 시작한 거라고. 아, 어머. 너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셨군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다. 맞아, 나 네 그때 감성 되게 좋아해. 그래 죽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제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상업 작가로서, 네, 지금 상업 디렉터로서 또 네. 네, 활발히 활동을 또 하고 네, 계시고. 저는 이제 돈 있는 데만 갑니다. 예예예. 예, 네,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았던 집, 살았던 동네 얘기를 싹 했잖아요. 네. 살았던 공간 중에 지금 집 빼고 네. 제일 좋았던 집은 어디였어요? 나 근데 말하긴 하셨어. 사라진 집. 네. 그쵸. 나도 그 집이 되게 좋았어. 우리 처음 같이 하는 듯 할 때 왔던 집이 그 집.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 유튜브로 처음 시작한 예브미크를 처음 시작했던 그 설렘이 묻어 있는 집이었기도 하고. 그때는 이제 이웃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이었고. 어, 맞아요, 맞아요.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었고. 집도 널찍한 2층 집에. 좋았어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구조가. 이 집도 그렇게 그런 따뜻함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서현 여기 오셔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너 이렇게 외국집 같은 거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항상 제주가 남달라.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건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 항상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참, 저도 약간 다음번에는 이렇게 층고 높은 데로 가야겠어. 층고 되게 높죠. 너무 좋아. 저는 최고의 집은 네. 지금 후안동 전집. 그러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브이로그에 나왔던 그 집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물론 그 집에서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굉장히 가슴 아픈 일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모든 뼈도 아프고 뼈도 그래서 제가 붕대를 칭칭 갖고 있기도 했고 내가 인생이 내 인생이 가장 격렬하게 변했던 집이라고 해야 될까? 트랜지션을 막 결심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친구들도 막 많이 오기도 하고 그때 당시 네오미크도 그 집에서 시작을 했고 막 금숙이가 매주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서 같이 메이크업하고 5층짜리인데 막 5층이었는데 막 엘리베이터도 없었어 그 집은. 아, 드랙진 낑낑거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좀 내 30대 초중반 이때 가장 열심히 살았던 집이었는지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그 뭐래 애착이 많이 남았어. 에너지가 많은 집이었나 보네. 에너지가 많은 집이었어. 그런가 보네. 나쁜 일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웃음도 많았고 울음도 많았고 그런 집이었어. 네 인생을 막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 격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흔들어 놓은 집이네. 진짜 내가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채워줬던 그런 집이었어가지고 근데 조금 이제 구조가 조금 아쉽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사를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집은 어때요? 지금 집은 좋긴 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생겼잖아요. 네네네네. 우리 집이. 근데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우리 집이면 길이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움푹 패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집이 약간 분지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우리 집만 이렇게 낮은 맞아. 옆에 그치? 그 조그만 길이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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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뭔가 소리가 막 울려? 소리도 막 울려.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너무 크게 들리고 그리고 약간 답답한 느낌이 항상 드는. 아 그래? 지금 살고 있는데 또 나이가 또 우리 집이 또 나쁘게 말하면 또 기운이라는 건 또 우주의 기운이 또 근데 이렇게 나가실 거니까 이제 이제 곧 나갈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나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네 이사 가려고요. 근데 마음 먹으면 지금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는 거 알아. 맞아 내가 그랬었거든. 그치 나 그때 이사 나오기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이사 나간다고 그랬잖아. 내 집주인이랑 뭐 얘기해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부터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 맞아. 그런 거 좀 있어. 근데 나도 그게 느껴지는 게 너가 어느 순간부터 그 1층 공간을 안 치우기 시작하는 거. 내려가지도 않아. 내려가지도 않고 2층에만 계속 있어. 2층에만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청소도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근데 우리가 살 집은 언제나 뭐 완벽하지는 않겠지. 그렇지 완벽한 집은 없는 것 같아. 항상 원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항상 오늘의 집 이런 거 볼 때 자기 집 공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을 지으신 분들이 있거든. 진짜? 서울 안에서도 뭐 짜투리 땅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억의 집 짓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보는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이 그거야. 이게 나의 첫 집이긴 하지만 마지막 집은 아닐 것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본인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완벽한 집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 원하는 미래의 주거환경에서 원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뭐 그건 뭐예요? 저는 햇빛 무조건. 아, 햇빛 무조건 햇빛. 왜냐면 이거 저번에 한번 말한 적 있었는데 이제 준호는 아닌데 호모랑 비버가 나이가 많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한 9살? 10살 됐거든?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 몇 살이에요? 한 60, 70? 그 조나랑 나랑 사귀는 첫 해 입양을 했잖아요. 근데 둘 다 그때 한 살 추정이었어.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 살 언저리 막 이러니까 그치, 유기견이었어. 그랬었는데 이제 이사를 오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왠지 이 집이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 집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래서 근데 그럴 거면 좀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 집이거나 얘네들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나갔잖아요. 네. 따라 나오거든. 네. 나와서 바람 맞는 걸 좋아. 아~ 그래가지고 뭔가 창문이 커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집이라거나 아니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양지 양지 바른 양지 바른 집 양지 바른 이런 데서 살다가 마지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아들었는지 지금 비버가 눈을 한번 번쩍 떴어. 못 알아들어. 자고 있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새 집에서 너무 이 새 친구들이 너무 네. 편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네. 뭐 이 세 마리의 네. 반려견들과 네. 또 윤호님과 네. 조나님이 네. 행복한 삶을 꾸려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원하는 네. 이제 미래 주거 환경에서 딱 한 네.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네. 대출이 없는지. 요즘 금리 거의 6%가 돼가는데 이거 실화냐? 금리가 없는 집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 금리가 대출이 아니, 대출 없는 집이라는 게 본인의 모든 돈으로 할 수 있는 집? 그쵸. 내 모든 집으로. 그러면은 매매? 매매로. 매매로. 네, 자가 마련이 저는 또 꿈이기 때문에. 멋있다. 근데 뭐 자가 마련을 하려면은 대출을 어쩔 수 없이 끼워야 되긴 하는데. 맞아요. 지금은 제가 너무 분수에 넘치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한 달에 거의 뭐 100이 넘어가요. 이자만. 너무 너무 지금 빡세고. 빡세다. 네,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좀 많이 광고주분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돈 걱정 없이 행복한 집에 사는 게 저는 딱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겁니다. 만약에 자가를 하고 싶으면. 네. 구매를 하고 매매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짓고 싶으세요? 저는 짓는 거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대, 60대 때 부산, 저는 나중에는 좀 늙어서는 부산 내려가서 살고 싶거든요. 좀 금숙이랑 그때 그 말 한 적 있잖아요. 뭐. 그 중정? 아, 맞아. 그거 좋아한다며. 그런 집을 짓고 싶어. 부산에 내려간다면. 그 어디냐? 그 동대구역에 있는 커피빈인가? 거기 여러분 그 커피빈 동대구 맞아요? 맞아요. 동대구 커피빈을 가시면 되게 카페가 주택같이 되어 있고 거기 중정이 이렇게 햇빛이 쫙 드는 중정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건물이 미음 미음 형태로 해서 거기 안에서 이렇게 바베큐도 구워 먹고 비 오면 비구경도 하고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집을 짓는다면은 50, 60대 부산 가서 그런 집을 짓고 싶고 어디쯤에? 어디쯤이에요? 정관? 네, 부산 지리를 잘 모르는데 좀 광안리 근처였으면 좋겠어요. 광안리 근처? 좀 마음먹으면 바다 나갈 수 있는 광안리에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긍정 퀸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니라 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멋있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4,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나는 아파트는 아파트의 사인 가족의 삶이랑은 나랑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저도 좀 예쁜 좀 개성이 넘치는 이런 빌라 이런 빌라 예쁜 개성이 넘치는 집을 좀 자가 소유로 가지고 싶은. 저는 사실은 고백하자면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 한 번도?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주택에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거든요. 자취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자취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제 동생이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애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걔네 집에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걔네 집은 이제 아파트야. 네. 무슨 그런 거 있죠. 무슨 무슨 브랜드. 아, 그렇지, 뭐 몇 단지에 몇 동 몇 호 이런 집이. 뭐 아다지오, 센트럴 머시기 머시기, 프리미엄, 뭐 로얄 뭔가, 머시기 머시기. 뭔가 약간 막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스 신전처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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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건데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가 만약에 애기가 있는 4인 가정이면 살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요즘 아파트 너무 좋긴 하더라고요. 너무 잘 나왔어. 막 커뮤니티 시설 너무 잘 돼 있고 주차 시설부터 해서. 맞아요. 요즘에는 뭐 똥 누면서 엘리베이터 예약할 수 있는데. 맞아요? 아파트 사는 분들 댓글 좀 달아줘. 몰라. 그 저는 청약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 엄마가 넣어준 게 하나가 있어. 아 청약이 됐어요? 되어 그 엄마 넣고 있는 게 하나가 아, 있어. 근데 그게 서울에서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 번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근데 또 막 신혼부부여야지 또 청약이 잘 되고 우선순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 데서 좀 우리가 청약 점수가 항상 낮더라고. 싱글이고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커플이고 이러면 서울에서는 조금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 얘기는 가지 말자. 너무 또 깊다 이야기가. 아 욕날 뻔했어요. 이걸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럼 앞으로 살고 싶은 집에서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댓글로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네. 우리 또 댓글로 또 소통을 네. 하도록 해보자고요. 지금 네.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어 딱 적당히 또 아 진짜? 예. 아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비주얼 고주얼 맞지? 주저리 주저리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거 한 시간 할까요?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아 그래 있겠다. 다음에 뭐 한 시간 아 여러분들 의견을 줘보세요. 네. 어떤 분께서 있더라고 한 시간 해주면 안 돼요? 한 시간 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한 시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당 떨어져가지고 밥을 중간에 뭐, 휴식을 한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라디오는 이제 한 시간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또 막 게스트도 초대를 하고 뭔가 그러면 좀 재밌겠다. 어, 게스트 와가지고 막 이제 우리 호빠 했던 것처럼 그치. 질문 이런 인터뷰는 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마치 그냥 놀러 와서 아. 가볍게 차 한잔 마시면서 어 좋아요 근황 토크 하는 것처럼 어, 좋아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에피소드 여기까지로 하고요 여러분 좋아요 잠깐만 여러분 좆댓구알 아 좆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유튜브를 몇 년을 하면서 이거를 못 해와 나 알잖아 세련한 거 편집으로 완성된 퀸이라는 거 아무튼 여러분 네. 우리 샤이 산모고들 그리고 산모고를 좋아해주는 여러분들 또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또 아름다운 오후예요. 너무 좋아다 이 시간이. 아, 우리 자꾸 얘기하는 거 알아? 뭐? 얘기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자꾸 안 끝내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 마무리합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이 집이 편해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누워있어 릴렉스된 분위기에서 했을 것 같다.